들 윤석열 공수처 수사가 걱정되는 이유. 먼저 윤석열이 이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두 개를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뭐 입건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옵티머스 수사를 무마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의증 사건을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예요. 옵티머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부실하게 수사했다. 그래서 무 혐의를 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그게 대대적으로 부실이 됐고 공수처에 중앙지검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봐주기 아니냐 그런 뜻이고 두 가지예요. 옵티머스 수사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모의증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증언 연습을 시켰던 뭐 사건이고 이런 검찰의 어떤 비위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사권의 배당은 이거는 윤석열이 걸릴까요? 윤석열이 사건 배당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아무리 인권감독실에 배당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은 이상, 그렇죠? 수사를 확실하게 공수처에서 내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가 사건 배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다.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저는 윤석열이한테 면죄부를 주는 수사 아니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쵸. 그 심증밖에 없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내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는 건내 판단이다. 그게 왜 제가 되냐라고 하면, 검찰청, 법에도 뭐 사건 배당은 검찰처럼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이상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봐도 사람들은 지금 뭐 윤석열 수사받는다라고 들떠 있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가 다 빠져나가기 무죄받기 좋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야.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과정을 벌써부터 윤석열 검증이 시작됐다. 윤석열이 뭐, 오히려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응? 내가 보면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고,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공수처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9개월 남았거든요? 대선이 9개월 남았는데, 내가 아는 김진우 공수처장이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믿고 지지 어떤 밀어붙였던 사람들도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김현장 출신이고, 저 사람은 어떤 중립성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런 정치에 개입해서 대선 9개월을 앞두고 과감하게 윤석열을 수사한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공수처장이 굉장히 강단이 있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대선 9개월을 앞두고 윤석열을 수사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수처를 비판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 공수처의 사건 수사는 끝까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쵸? 예의주시하고 얼마나 잘 수사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쵸? 이 새끼는 아이디가 많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겉만 번지르라고 용두사미가 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는 알수 없죠. 그쵸? 저는 오히려 이게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모습을 보세요. 그냥 윤석열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은 윤석열 대권 행보에 누가 봐도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의혹들이 터질 텐데 윤석열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아닌가. BBK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BBK? 그 당시에 이명박이를 특검해서 BBK 사건을 수사를 했다가 대선 얼마 남지 않고 이명박이에게 무죄를 주면서 대선에 날개를 달아줬었거든요. 갑자기 BBK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자체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권력 탄압이라고 얘기하겠죠. 윤석열 죽이기다. 윤석열 죽이기다라고 일제히 옹호사결을 하고 권력자들이 탄압을 한다. 라고 하면 윤석열은 아직 대권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선언을 하고 나서 윤석열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피해자이고 권력에 맞서는 피해자인 양 하면서 정의로워지고, 그렇죠? 결국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이라는 거를 유죄를 받은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요, 직권 남용은 유죄를 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그러면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날아주면 김진욱은 윤석열의 가장 큰 선대본부장이 되는 거야. 그치? 오히려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에게 무혐의 처리를 해서 하면 윤석열은 뭔가 찝찝했는데 공수처도 저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라고 해버리고 날개를 달아줘버리고 결국은 왜 이 시기에 대선 9개월 남은 시기에 일단 믿어는 봐야죠. 그렇죠? 믿어는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수처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진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쵸? BBK가 떠올라요. 아니, 이 사건 자체가 직권남용 사건은 여러분들 진짜 유죄 때리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돼요. 계속 공수처 브리핑 진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는가,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압수수색 여러 곳 하는가. 결국은 윤 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라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다. 그쵸? 그렇잖아요. 공수처가 만약에 우리가 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사 잘했구나 라고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공수처가 대권 후보를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그걸 모를까? 정치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게 내가 보면 김진욱이었는데 대선 9개월 남겨놓고 기소할 마음이 있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볼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안을 만한 인물이 김진욱일까? 거기에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오늘 뭐 당한다고 하니까 바로 윤석열이의 입을 담당할 인사를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거는 뭐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팀에서 대변인을 맡긴다는 것은요,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대선에 개입해 왔고 이번에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입을 자청했다는 것은요, 윤석열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쉴드는 우리가 칠게.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바로 뭐 전 조선일보 어떤 논설위원도 아니고 한국일보에서 사회부 정치부를 거치다가 2013년 조선일보로 이직해서 정치부 기자 논설위원을 하다가 1970년생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간다. 조선일보가 대놓고 지원 사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 야, 이거는 노골적인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이거든요. 과연 공수처가 이런 조중동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공수처가 이겨낼 수 있을까? 대선 9개월 남긴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상상하긴 싫지만 직권남용은 이 두 가지 혐의인데 결국 공수처에서 이런 뭐 혐의는 인정되나 이거를 기소할 총장의 고위권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결국은 공수처에 의해서 윤석열은 정권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공수처에 의해서 윤석열은 혐의를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 김진욱은 윤석열의 선대본부장이 되는 거죠. 걱정입니다. 예의주시하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공수처를 비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 더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외쳤던 공수처 설치가 정말 산으로 가지 않게, 그렇죠? 정말 믿을 놈은 없지만 진짜 이번에는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왜 하필 직권남용이냐고. 직권남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무죄 확률이 거의 90%예요. 90%. 걱정이 된다. 아, 이게 참. 더 취재를 해갖고 좀 더 분석을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공수처 사건에 우리가 벌써부터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공수처 사건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건지 정말 압수수색 강하게 하고 하는 건지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생전에 제가 공수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나 그렇죠? 장모 사건이나 김건희 씨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해하세요? 제가 왜 우려를 한다 그러냐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 이거는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이건 뇌물죄예요.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일 때 4개밖에 안 되던 후원업체가 20개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16개가 늘어났는데 이 16개 업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걸려있는 업체들이 코바나 컨텐츠 즉 윤석열 와이프에게 어떤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의 그러니까 부부가 그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뇌물이 되거든요. 이거를 공수처에서 만약에 사건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돼 있어서 이거는 아직 검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공수처에다가 사실 처음에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에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야죠. 제가 보면 직권남용 갖고는 제가 보면 윤석열을 잡을 수는 없어요. 윤석열 장모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사건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건 좋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게 걱정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